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머신러닝? 딥러닝인데 저 새끼가 좀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 난 궁이라고 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예, 뉴턴의 사각법칙, 이 아인슈타인과 이게 뉴턴은 이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중력이죠. 중력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님들? 모른다면 아니야, 알어 나. 뉴턴이 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대가리 꽁 찍네? 오 씨발, 왜 사과가 떨어졌을까? 중력이다. 그래서 질량 가속도의 법칙과 중력의 사각법칙. 나중에 이제 거무유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알긴 아는데 제가 설명을 하게. 님들 다 문과지 않습니까? 상대론적 양자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 이 양자 역학 자체가 님들이 이렇게 그 하기가 힘들어요. 예,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없다고? 아, 참, 보십시다요. 대충 아시겠습니까? 당구 이론이라니, 이씨, 뭔 개소리야, 이봐.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이제 약 45억 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딜 가느냐? 마션 갑니다, 마션. 그런데 이 태양이 점점 커지다가 쫙다 날아가고 이게 태양이 요만해져요. 이거를 백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해갖고 헷갈려. 태양보다 몇백 배가 커. 씨발 존나 커. 이게 터졌어. 그러면 이건 블랙홀이 돼. 예. 블랙홀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만만한 별이 있어. 이 씹새끼 조져야겠어. 빨아먹어, 쏙쏙. 이게 다 빨아먹어, 뭐 어디 갔어. 계속 빨아먹어, 이거. 그러면서 막 시공간을 갖다가 막 왜곡을 해. 막, 그래가지고 막, 연구는 어디서 한다? 나사에서 한다. 쪽쪽 빨아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갖다 이제 짱박아 놓는지. 형, 나사는 어디다 뒀어? 뭔 나사야, 임방. 아, 설명을 진짜 존나 다르다. 나 진짜 프로페셔야겠어. 홍방장님, 왜 연구기관이 존재할 수 없는지 천자 내외로 부탁드립니다. 연구기관이 뭐냐? 연구는 아는데. 연구 없다! 아, 머닝러신. 이 머닝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머신러닝? 딥러닝인데 저 새끼가 좀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나의 지금 방대한 지식을 지금 누가 내 머리를 해킹을 해줬으면 좋겠다. 씨. 아, 씨발 이런 형이 이 형이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이 형이 생각하는 과학과 수학과 와, 머닝러신 정말 대단해 박식해 보여.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 이 새끼들 지금 날 놀리나?